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6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위로하는 청지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에베소서를 이제 마치면서 이 에베소서가 이제 편지로 사도 바울이 썼는데, 이 두기고라고 하는 이 사람을 통해서 이 에베소 교회 사도 바울이 쓴 이 친필 서신이 전해졌습니다. 자, 이 두기고라고 하는 사람은 로마계 아시안인이라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데, 그러니까 로마 시민 같아요. 분명한 건 잘 알 수 없지만, 그가 사도 바울의 이제 사역 가운데 같이 협력했던 평신도 지도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도 이 두기고를 이제 여기 보면 사랑을 받는 이란 표현을 쓴 거 보니까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도 그를 잘 알고 또 그를 신뢰하고 또 그를 사랑하는 그런 일꾼이고 청직이다, 그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또 그가 진실하다. 이 진실하다는 표현은 이제 헬라어로 피스티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제 신실하다, 뭐 충성스럽다. 우리가 이제 아멘이라고 하는 그런 말과 같은 이제 의미를 띠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교회 공동체로부터 사랑도 받고 또 신실하고 충직하고 믿음직스럽고,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 옆에서 심부름을, 이렇게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자기가 가지 못하는 곳에 이 두기고를 보내서 이제 여기 사정을 알린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자, 이 성도들이 지금 이 목회자였던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되니까 교인들이 얼마나 걱정하겠습니까? 또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멀리 떨어졌으니까 잘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두기고라는 이 신실한 이 지도자를 통해서 사도 바울의 사정도 알려주고, 그리고 이 에베소의 교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를 전해주는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이 여기 이제 두기고예요. 자,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자, 무엇을 하는지라고 하는 표현은 뭐냐면,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감옥에 갇힌 건 죄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오히려 로마의 황제에게 자신의 처지를 얘기하면서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으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감옥에 갇혀 있다고 하는 이 환경이 이 지도자 사도 바울로 하여금 힘들게 괴롭게 만드는 그런 여건이 아니란 말이에요. 비록 환경은 수감돼 있지만, 감옥에 갇힌 죄수일지 모르지만, 그는 복음을 전하는 최적의 환경으로 만들고 있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다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나 여타 교회들이 걱정을 하지 않도록 이 두기고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들에게 마음을 안심시키고 위로를 해주고, 오히려 기도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하고자 하는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제 부탁을 하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너희라고 하는 것은 예배소 성도들을 가리키죠.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에게 알리리라. 자,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도 들고 가고, 또 사도 바울과 늘 같이 동행함으로 사도 바울의 사정을 잘 알고, 그리고 주 안에서 신실하다, 믿음 안에서도 틀림없는 사람이다. 이 사람이 지금 나가서 얘기할 때 공신력이 있는 거예요.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두기고의 말은 진실하게 믿으니까요.
그런 신뢰가 서로 쌓여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서, 위로하기 위해서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자, 어떤 분쟁이 있거나 또 상처를 받았거나 아픔이 있거나 우리 성도들마다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죠. 자, 그런 사정에 따라서 자, 누가 그 일을 적합하게 할 수 있는지. 여러 사람이 있지만 위로를 잘하는 사람이 있고 또 일을 잘하는 사람이 있고 문제를 잘 푸는 사람이 있고 그렇게 사람마다 달란트가 다 있잖아요. 자, 그런데 이 두기고는 사도 바울의 잘 그 사정을 살피고 이제 에베소 성도들에게 설명도 잘하는 사람이고 또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위로도 잘해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 이런 일꾼들이 꼭 필요하겠죠. 사실 우리 권사님들의 역할이 뭐냐면 이런 위로하는 사람, 권면하는 사람, 그리고 용기를 북돋아주고 뒤에서 기도해주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우리 권사님들이에요. 네. 그래서 성도들을 살피고 상처와 아픔과 어려움 있는 사람이 있는가? 그것들을 목회자들과 함께 기도해 주소. 사람들로 하여금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회복이 되고 그래서 건강한 영혼육을 가지고 또 다른 연약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도록 내가 진실로 아프고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군가가 나를 위로해 주고 누군가가 나를 도와해 주면 그거 은혜를 잊지 않잖아요. 아주 필요할 때 아주 힘들 때 자기를 도와주고 위로해 준 사람이 얼마나 고맙습니까? 이 고마움을 이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누군가 또 힘들면 아 나도 그때 이렇게 위로를 받았는데 나도 이렇게 그때 큰 힘을 받았는데 그러고서 다른 사람을 향해서 내가 받은 위로와 사랑을 전해줄 수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위로 하나님은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자, 위로의 전제는 뭡니까? 뭐 마음이 낙심되어 있거나 상처를 입었거나 마음이 아프거나 힘들거나 스스로 그 마음을 추스르기가 어려운 상황 그걸 전제한 말이 위로란 말이죠. 위로. 혼자 툴툴 털고 일어나기 힘든 그런 상황들. 그래서 서로 옆에서 손을 잡아주고 또 안아주고 힘을 낼 수 있도록 나의 사랑의 에너지와 믿음의 에너지와 또 주님께서 나를 위로해 주시고 긍휼히 여겼던 이런 마음들 에너지들이 이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조금 전해질 수 있도록 말로도 할 수 있고 손을 잡고 기도해 줄 수도 있고 아니면 따뜻한 밥 한 그릇 대접해 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아프고 힘든 사람들을 위로해 줄 수가 있겠죠. 여러분은 어떤 위로를 잘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나름대로 여러분 자신의 어떤 좋은 장점을 잘 아셔서 직장에서도 혹은 어떤 모임 속이나 교회 안에서 누군가가 힘들고 어깨가 처져 있을 때 격려를 해주고 위로를 해주고 힘을 북돋아주는 여기 두기고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두기고는 주 안에서 진실하다 그랬어요. 다른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어려움을 당할 때 같이 있던 동역자들이 떠난 사람들이 나와요. 어려울 때 같이 있어야 되는데 어려울 때 떠났어요. 힘들 때 오히려 떠났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위기에 처했을 때
예수님의 그 힘듦을 같이 해줘야 될 그 시점에 제자들은 뿔뿔이 다 흩어졌어요. 사도 바울도 그런 경험을 했어요. 좋을 때는 막 같이 있다가 어려움도 하니까 다 떠나버려요. 그런데 이 두기고만은 떠나지 않았어요. 디도도 디모데도 떠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렇게 목회자와 지도자가 힘들 때 같이 그 힘든 거를 같이 경험하는 성도가 있고 흩어지고 떠나는 성도들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인가요? 주 안에서 진실한 사람, 주 안에서 신실한 사람. 여기 신실하다, 진실하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충직하고 충성되다라는 그런 표현이에요. 사람에 대해서는 진실한 사람이죠. 거짓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나 사람에 대해서나 그렇게 같은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면 여러분, 어떤 일을 맡겨도 어떤 일을 해도 믿고 맡길 수가 있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이루는 신실한 청지기를 통해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를 써 나가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크게 알려지진 않았지만 오늘 우리가 두기고 같은 그런 마음으로 목회자가 누군가를 부탁을 해도 믿고 부탁을 하고 또 그는 사람들 안에서 사랑과 또 신뢰와 믿음을 통해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아름다운 관계를 맺어가는 그런 신실한 하나님의 청지기들, 우리 재직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한 분 한 분들이 여기 두기고와 같이 사랑을 받는 사람, 주 안에 진실한 사람, 그리고 사람들을 위로하고 세워주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그 직분에 대해서 기쁨으로 감당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오늘 우리 교회 안에 가득하게 하셔서 서로서로에게 사랑과 은혜와 신뢰와 믿음을 공유하고 주께서 맡기신 귀한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옵시고, 특별히 아프고 힘들고 지치고 괴로운 심령들에게 주님이 주신 이 위로 사랑을 값없이 기쁨으로 나누고 힘을 주고 격려하고 칭찬해주는 하나님의 귀한 청지기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모든 성도들이 서로 서로들을 위해서 기쁘고 행복하고 즐겁고 감사하고 그래서 더 기쁘게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더 기쁘게 성도들을 서로 사랑하고 축복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성도들 공동체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